자, 이번 시간에는 138페이지 복대리 하겠습니다. 이 복대리라고 하는 건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는 얘기는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이 있기 때문에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을이 대리인이 됐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을이 직접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또 선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자신의 일을 처리하라고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을이 자신의 일은 누구의 일이죠? 갑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갑의 일을 예보고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을도 대리권이 있고 A도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을과 A의 대리권이 중복이 되어 있다. 을도 법률행위할 때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A도 이하고 법률행위할 때는 갑의 대리인 A가 왔습니다 라고 해서 둘 다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을의 대리권과 A의 대리권이 서로 중복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복대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대리가 옛날에 법조문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한자로 된 그 법조문에는 복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 전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자로 바꾸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의미에 큰 변화는 없는데 이게 이제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는 얘기고 다시 대리권이 왜 또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다시 복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을의 대리권과 A의 대리권이 서로 중복이 돼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거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게 복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선임을 하는데 본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갑의 이름, 즉 본인의 이름 쓰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써서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다. 대리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갑의 이름, 즉 본인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본인의 이름을 안 쓰고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고 복임행위, 즉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수권행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다. 자, 이렇게 대리인이 지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 대리인의 신분이 어떤 대리인이냐에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즉 복임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나눠지는데 저 이 대리인이 혹시 임의 대리인일 때 와 저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일 때 그 복임권의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다. 이 대리인이요. 임의 대리인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갑이 선임을 했다. 누구하고 법률행위 하라고요? 병하고 법률행위 하라고 갑이 선임을 했다는 거야. 갑이 을을 선임을 할 때는 병을 상대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을을 선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을이 갑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A를 선임하게 해서 병하고 법률행위하게 한다. 그러면 갑의 의사와는 다른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갑은 을에게는 신뢰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A한테는 신뢰관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은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어떤 거냐면 본인이 승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 이때 이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명시적인 승낙은 야 바쁘면 복대리인 선임해도 좋아 라고 하니까 이건 명시적인 승낙이 있으니까 복대리인 선임해도 되는데 그럼 묵시적인 승낙은 뭐냐. 묵시적인 승낙은 이 일 자체가 병하고의 일 자체가 누가 업무를 처리하든 그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업무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사무 처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무 처리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치 않은 일을 위임을 하면서
복대리 금지에 명시적인 의사가 없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데 그 일은 누가 가서 업무 처리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타나는 업무를 수여했습니다. 쉬운 업무다 그런 얘기죠. 하면서 야 이거 일 쉽다고 해서 딴 사람 시키지 말고 네가 꼭 해라 라고 얘기했으면 복대리 금지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이 누구나가 처리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일을 위임을 받았다. 그때 을은 내가 가든 다른 사람을 시키든 법률 효과는 똑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갑이 네가 직접 해야지 딴 사람 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금지의 의사표시도 없었다. 그러면 복대리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이 부득이한 사유다라고 하는 건 뭐 요즘 같은 때 무슨 뭐 전염병 같은 거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한 번 나갔다 오면은 그래서 기침 같은 게 조금 난다. 그러면 그 증상이 무슨 뭐 전염병이냐 아니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동안 격리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이 자제가 되는데 제재가 되는데요. 그런 사유가 생겼답니다. 그럼 그런 사유가 생겼으면 본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지금 대리행위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 선임하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본인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럼 손해가 크게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그럼 선임을 해서는 똑똑한 사람 선임해서 감독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때 선임해놓고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똑똑한 사람 선임하고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요. 선임 감독을 잘못해서 생긴 손해는 그럼 대리인이 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반대 해석하면요. 그런데 이 책임이 일부 감경 내지는 경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 그래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이 선임이 됐다. 그럼 이 책임이 조금 경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이 됐을 때 책임이 경감이 된다? 어느 정도 경감이 되나? 라고 한번 봤더니요. 자, 이때는요. 본인이 지명한 그 복대리인이 부적임자다. 또는 불성실하다. 그러면 손해가 생길 걸 뻔히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애가 부적임자입니다. 불성실합니다. 라고 통지하거나 아니면 급하면 자기가 스스로 해임을 해야 되는데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 이거를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그래서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부불통해 책임만 진다. 그러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적임자, 불성실한 자를 알면서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어떤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 즉 대리인이 스스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얘로 복대리인을 해라 시켜서 딱 지명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책임이 조금 감경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법정 대리인은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요 법정 대리인이라는 얘기는 여기 미성년 아들이라고 보시고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공학을 전공한 아버지인데 법률 관계를 좀 더 깊이 세밀하게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면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다가 잘못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그때는 변호사 선임하는 거죠. 그 애비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책임으로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어린 아들한테 애비가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선임 감독에 관해서 잘못이 없어도 혹시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에 대해서 애비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임이 이 애비도 경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애비도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선임 감독상의 책임 정도만 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인데 이렇게 해서 선임된 복대리인 이 사람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이지만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당연히 임의 대리인이죠. 왜냐하면 둘 다
필요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것이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미 대리인인데 누구의 대리인이냐? 본인의 대리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법률행위할 때 병한테 가서 법률행위할 때 갑의 대리인으로 A가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을 이름 쓸 필요 없습니다. 본인을 직접 대리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내부적 기초관계, 원인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복대리의 삼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대리인은 비록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결국은 본인과 제3자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과 복대리인의 권한이 똑같지만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있어서는요, 대리인의 업무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지시감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최대한 제3자나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대리권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과 대리인의 권한은 일치할 수가 없죠. 우리 시험에도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직접 대리해서 법률행위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나중에 이 복대리인이 또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느냐? 이때는 거죠. 뭐하고 똑같이 이미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하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이미 대리인이니까요.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는 뭐냐? 우리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사성파, 사까지가 일반적 소멸사유였고 그 다음에 원수 있었잖아요. 이건 이미 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였죠. 이때 사성파 할 때 이거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그랬는데 그 앞에 지금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니까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복대리인의 파산. 이거 사망은 본인의 사망이죠. 뭐 똑같이.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류는 원인된 법률관계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으니까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철회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한 수권행위를 철회했어요. 업무를 바꿔줘버렸다. 다른 업무 하라고 지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복대리권 소멸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요.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부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복대리권의 소멸사유였다라고 해서요. 그리고 복대리와 관련된 것도 여기 칠판에 있는 내용 요거 갖고 정리하시면 아마 시험과 관련돼서 충분히 준비가 될 겁니다. 자, 책으로 몇 개 더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의의 복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해서 그 권한 내에 행위를 하게 하는 본인의 행위다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양쪽 가로 2번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인데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본래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에 복대리인 선임하고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그럼 대리권이 중복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대리인은 하나밖에 없는데 중복됐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4번에 복대리인은 언제나 이미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120조로 가면은요. 이미 대리인부터 나옵니다.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는 얘기는 이미 대리의 경우 그런 뜻입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승낙이 있으면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승낙은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판례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치 아니한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뜬금없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뜬금없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의 승낙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본인의 승낙도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분류식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본인의 승낙도 분류식 행위로서 명시, 묵시 다 가능한데 명시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라고 얘기한 것일 테고 묵시적이라는 얘기는 아무 얘기 안 했을 텐데 어떻게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판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제 대부분 첫 번째 판례 한번 보시면 돼요.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자 여기 갑이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소류 등기 관련 소류 일체를 부동산에 관한 소류 일체를 얘한테 주면서 가서 대출 좀 받아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출 받아오는데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대출 받아라가 아니라 그건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했는데 을이 병한테 대출 받으려고 보니까 자기가 직접 가는 것보다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A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가서 대출 받아다 갖다 줬습니다. 자 이때는요 대리인이 누가 은행에 가서 업무를 하느냐 보다는 갑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갑이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율이 정해지거나 대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지 누가 가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정해지거나 이율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실무적으로 가면 또 누가 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부정이 개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 또 갑의 신용도 빚을 갚아야 될 갑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게 대출 금액이 달라지거나 이율이 달라지는 거지 누가 가든 업무 처리는 똑같이 된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을이 병에게 병은 정에게 그래서 A 자리에 병이 오고 병 자리에 정이 가면 되는 겁니다. 이 판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름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했고 을이 다시 이를 병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병은 정에게 위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차용해서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을에게 위사물을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죠?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 이런 거고요. 그 밑에 이제 121조에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게 되면 어떤 책임져야 되느냐. 그래서 전조규정에 의해서 전조규정이라는 얘기는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예요. 전조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만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자 여기 나오잖아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이 선임이 됐을 때는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책임이 일부 경감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법정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여기서 그 책임으로라고 하는 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법정 대리인은 아버지가 6살 먹은 아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6살 먹은 아들한테 애비가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이 뭐예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붙여넣어 주시면 좋은데 전조 1항에 정한 책임이 뭡니까? 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조 1항에 정한 책임 그 밑에다가 선임 감독상의 책임 이렇게 좀 써주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법조문에 집어넣는 게 조금 이제 편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좀 이제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복대리인의 지위 그래요.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을 직접 대리하기 때문에 갑의 대리인 A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의 대리인 을이고요. 또다시 대리인 A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갑의 대리인 A가 왔습니다. 직접 대리하는 겁니다. A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죠. 본인과 또 제3자와 관계 있어서는 대리인과 권리 의무가 똑같아요.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대리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만 하나 더 보면 되겠죠. 여기 지금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했고 얘네 둘 사이의 권리 의무만 얘기 안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1번에 있는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인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기인한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넓을 수 없으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그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부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부종한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부종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자,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설명 다 된 겁니다. 특별히 읽어도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복대리인의 복임권이에요. 복대리인이 또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고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임의대리권과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권의 소멸이에요. 복대리권은 임의대리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 그대로 나오고 하나만 더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무권대리죠.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라고 하는 걸 무권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리권 있는 자가 법률행위했을 때 그 효과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을 때 그걸 무권대리다라고 해서 잠깐 무권대리만 설명을 드리고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무권대리에 관해서요. 지금까지는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있던 자였었어요. 그런데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던 자가 법률행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본인하고 상대방 병이 있는데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갑의 대리인 을이 법률행위합니다 라고 표시했는데 이 법률행위는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일 거예요.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일 텐데 이 행위할 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대리행위할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라고 해서 이걸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그래서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한다? 상대방이 웬만하면 이거 의심해서 잘 안 할 텐데 이렇게 대리관계가 형성되는 이유를 크게 보시면 무권 대리는 그래서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표현대리와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 빼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이제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한 거 맞아요. 맞는데 표현대리는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봐서 꼭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아 얘가 대리인이겠구나 대리권이 있겠구나 라고 믿고 거래했다. 그래서 이걸 표현대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표현대리 빼고 나면은 협의의 무권대리잖아요.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반을 빼고 나니까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다. 뭐 했단 얘기죠? 여기는 본인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계약이나 단독행위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계약이나 단독행위를 하긴 했는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을 세 개로 나눠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그 다음에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그 다음에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얘들도 전부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 오, 그러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그러면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죠. 무권대리는 그래서 표현대리와 원래 이 표현대리는 저희가 공부할 때는 표견대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견, 겉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한글 전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자로 바꾸면 이게 표현으로 이렇게 읽혀나가는데 어쨌든 표현대리는 겉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었다. 그런데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의 125조에 보면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대리권한을 넘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129조에는 대리권 129조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요. 즉 이건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걔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얘는 원인 제공자고 여기는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고 상대방은 갑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여기서 보호되는 건 상대방밖에 없죠.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 표현들은 그래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조금 이따 효과를 볼 거고요. 그럼 전체 표현대리 중에서,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빼면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만 남잖아요.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는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이거는 좀 뭐라 그러나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병이 어떤 상태라는 얘기죠? 병이 조금 띨띨해서 이루어진 행위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심한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띨띨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조금 부족해서 일어난 행위인데 그걸 본인 보고 책임지라? 만약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유효다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 없어서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하는데 그냥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이 무효는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인데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를 우리는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유동적 무효다 또는 불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 유효가 되느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추인한다? 왜냐하면 갑소유 부동산 갑이 팔 생각은 있었어요. 그리고 3억짜리 부동산인데 가가지고 4억에 매매했답니다. 그럼 갑은 낼름 추인해서 4억을 받으려고 하겠죠.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그냥 유효도 아니고 이거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효는 언제나 유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효로 확정된다. 언제? 본인이 추인하기 싫다.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왜 추인 거절하느냐? 3억짜리 물건을 무권대리인이 가서 2억 5천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본인이 아니 대리권 없는 자가 가서 내 거 가서 판 것도 이상한데 이 녀석이 가격도 또 싸게 팔았네. 나 추인 못해 라고 거절해버리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반대는 이럴 수도 있어요. 3억짜리를 4억에 매매했다. 갑이 병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3억짜리를 4억에 샀단 말이야. 그것도 무권대리인한테. 그럼 상대방도 뭐 해버릴 수 있어요. 철회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철회해버릴 수도 있다. 그럼 무효로 확정이 된다. 자 여기서 본인의 추인 거절로 무효로 확정이 됐을 때는 그때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는 본인의 추인 거절로 무권대리가 무효로 됐을 때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를 별도로 이렇게 띄워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를 별도로 띄워서 이제 한 문제 정도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표현대리는요 또 좀 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표현대리 전체의 공통적인 효과예요. 이게 세 가지 유형의 표현들의 공통적인 효과. 이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 얘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상대방만이 주장해야지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이 표현대리 세 가지 효과는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책임진다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표현대리, 무권대리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를 먼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해서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해서 유권대리를 잘못 주장하게 되면 패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권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때 유권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대리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표현대리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한 거는 대리권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아니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책임지려는 것이지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져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러면 표현대리를 주장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철회를 해버리는 것이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철회도 주장하지 않으면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인 135조 책임은 표현대리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요 네 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실 시간, 전체적으로 정리가 이미 끝난 거고요. 요거 정리하실 시간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